안녕하세요. 61페이지 할 차례죠. 6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1번 틀린 것입니다. 개설 등록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재량으로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옛날 허가제였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가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개설 등록은 대인적 행정 처분입니다. 대인적, 대물적이 아니고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축주가 사망해도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면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대인적 행정,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면 등록 효력도 상실합니다. 3번 일신 전속성이다.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 전속적입니다.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몸만 따라다닙니다.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별도의 등록 취소가 없어도 사망하면 등록 효력은 상실되죠.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 전속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권은 민법상 재산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니라 양도대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각종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입니다. 운전면허도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가 없어도 사망하면 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4번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처벌받을 뿐입니다.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5번 개설등록 효력은 사망, 해산, 폐업, 등록 취소 등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되는데 이런 성질을 영속성이라 한다. 옛날에는 갱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허가는 5년마다 갱신했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10년마다 갱신하는가 10년인 것 같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갱신했는데 보니까 날짜가. 어쨌든 운전면허도 갱신 제도가 있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갱신 제도가 없고 한번 하면 영원히 할 수 있다고요. 단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1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오늘 푸신 문제도 마지막에 풀어야 되니까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략하더라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해설이 있고 하니까. 특히 뭐 1차에 집중하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유형을 익혀야 그대로 출제되니까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면 풀 수 있다고요. 3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등록요건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확보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확보해야 됩니다. 예, 한 달 있다가 개업하기 전까지는 확보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등록신청서 낼 때 이미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이런 거 확보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은 상법상 회사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맞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제도 5가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수교육은 한 번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4번은 감정평가업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제 14조에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중개업 외에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분양대행업이라든지 이삿짐센터 알선이라든지 이런 거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브노트 30페이지에 박스에 보면 박스 서브노트는 박스 안에가 대체로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가 대체로 중요한데 서브노트 30페이지에 보면 겸업할 수 있는 거 박스 안에 7가지 적어놨는데 1번 중개업은 겸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유 업무기 때문에 나머지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업은 없습니다.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은 특별히 겸업자는 없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풀어보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보면 쉽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올해 공인중개사법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어렵게 나옵니다. 작년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출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요. 이걸 조금 말장난이 있을 뿐이지 등록기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섯 가지 법인의 등록기준. 특히 가장 학개론이 무조건 학개론은 무조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출제위원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 소리니까 그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 뭐 학개론 잘하면 이것저것 다 보면 되는데 뭐 못하는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되고 작년에 뭐 계산하는 문제가 13문제인가 뭐 나왔다고 하던데 올해는 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반대로 공부해야 돼요. 맨날 또 계산하는 것만 잡고 있으면 바람직하지 안타는 얘기. 지금 수학적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 아무리 계산하는 거 잡고 있어도 못해. 못하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그냥 찍었어요. 6문제 나온 거 찍으니까 4문제 맞더라고. 재수 좋은 때는. 재수 없을 때는 하나도 안 맞아. 6문제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보면 딱. 그리고 아니면 그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5개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그 가로 안에 넣어가지고 역으로 계산해보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대충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답이 2번입니다. 7번 등록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록신청서 그 다음에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사무실 확보증명서류 대표자 사진 그 다음에 보정설정서류 답은 4번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내드렸던 거 4월달에 내드렸던 것 같은데 63가지 제출 첨부 반납하는 서류 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보정설정증명서류가 처음 등록신청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할 때는 보정설정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무등록 개업관계사는 보정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등록은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통지서가 있어야만 보정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하죠. 등록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처분 통지는 1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 4번입니다. 보정가입을 미리 못합니다. 등록신청할 때는 등록이 되고 나야만 보정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정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64페이지 9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격의 개업공개사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아닙니다. 취소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의 유형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첫 번째 태생증 무등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가급적인 필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료는 다 있는데 필기해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이건 단순히 암기입니다. 1차 과목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조금 과목 강의하는 과목이
특성이 달라요. 모든 과목이 똑같은 게 아니고 2차는 암기 위주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목의 특성이. 자, 그래서 무등록은 물론 이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암기해야 되겠죠. 무등록은 세 가지 유행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무등록, 사망해산. 요건 사망해산은 별도의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스스로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다음에 등록 취소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는 무등록 개업관계사가 아닙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가령 업무를 해도 무등록 개업관계사는 아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개업관계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론할 때 개업관계사인 신창훈이가 교도소 복역 중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하여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개업관계사는 아닙니다. 단지 탈옥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왜? 등록 취소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등록 개업관계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뭐 벌점이 150점 돼가지고 벌점이 초과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되죠. 취소하기 전에 운전한 거는 무면허는 아니라고요.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이 면허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자, 그래서 9번에 1번 틀렸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관계사가 사망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예, 사망해사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니까 몸이 죽으면 등록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사망해사는 등록 취소가 안 돼도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죽고 없는데 등록 효력이 죽고 없는데 다른 자식이 대신해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관계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개업관계사의 개설 등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업관계사 자격을 갖는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양도받은 자는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자격을 갖는다.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양도되어 한 자.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양수되어 받은 자가 있는데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은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 대여받은 자는 동일한 행정처분. 이건 X입니다. 행정처분은 다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 등록증을 빌려줬으면 등록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뭐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린 사람은 무등록입니다. 빌린 사람 이름은 등록이 안 돼 있죠. 빌려준 사람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무등록이 아닌데 빌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무등록이라고요. 개업관계사의 자격을 갖는다. 이게 틀렸다고. 3번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은 개업관계사이겠지만 빌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는, 빌린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무등록이라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개업관계사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아마 이 핵심 판례 지문 이거 30개씩 메일 내드린데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컨설팅업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한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안 하고 하면 무등록 개업관계사로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개업관계사로 처벌받는다. 컨설팅이 주된 업무고 그 다음에 중개업이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한 이상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 안 하고 하면 무등록 개업관계사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정설정 신고를 하기 전에 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 개업관계사로 보아야 한다. 예, 이게 틀렸습니다. 자, 등록 절차를 보면 가장 먼저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판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육체와 정신이 분리됐어요. 예, 자격 취득 변호사라도 자격 취득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격 취득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라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을 춥지 않는데 지금 막 선풍기 분필가루가 날려서 등록신청을 해야 되고 등록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처분 및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 업무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언제 됩니까? 1번 자기취득하면 개업공개사다. 2번 사무실 확보하면 개업공개사다. 3번 실무교육을 수리하면 개업공개사다. 등록신청하면 개업공개사다. 등록처분이 있으면 개업공개사다. 등록통지받으면 개업공개사다. 등록증 교부받으면 개업공개사다. 업무를 개시하면 개업공개사다. 자, 개업공개사이 되는 시기가 가장 빠른 경우는 5번입니다. 5번.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6번으로 내놨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5번은 보기가 없거든. 그래서 6번으로 내놨어요. 실제 5번인데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지를 안 받으면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등록을 한 이상 처분 통지가 없더라도 등록 처분을 했다면 개업공개사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통지받아야 등록된 줄을 알 수가 있겠죠. 등록하자마자 바로 통지합니다. 그러면 그날 오거나 보통 하루 정도 걸려요. 그 다음날 오거나 그래요. 통지서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개업공개사는 이때 개업공개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통지받고 등록증 받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해도 보증설정 안 해도 인장등록 안 해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등록신청하고 아직 등록처분 통지가 있기 전에 등록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기출문제 이거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지금 낸 문제가 제가 좀 전에 말한 문제가 있는데 통지받은 때라고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등록을 한 때인데 보기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중에서는 답이 3번입니다. 예, 가장 빠른 시기는 등록한 때는 안 나와 있으니까 보기에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등록 통지를 하고 등록 통지서에 보면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등록됐다는 얘기죠. 무등록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은 아니고 다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장등록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개시 업무를 위반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됩니다.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게 휴업이고요. 업무정지는 당한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는 업무 못하도록 당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없죠. 그러나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모두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폐업도 가능합니다. 사무소 이전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 못하겠죠. 휴업기간 중에는 하려면 재개신고하고 업무하면 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했는데 신규 등록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교부가 아니라 신규 등록을 해야 되고, 다만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만 재교부 신청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개인 자격증을 따서 재교부 받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격증 못 땁니다. 중개인들은 이제. 왜 못 따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돈이 많아서, 배에 기름이 끼어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미 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굳이 딸 필요를 못 느낀다고요. 뭐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말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처음엔 좀 했었어요. 요즘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학원 다니는 분들. 4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법조문에 없는데요, 뭐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만은 해석상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공동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신고할 수 있다, 등록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석상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기재될 건물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고 면적 제한도 없으나 용도에는 제한을 받는다. 용도에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법 시행령 3조사의 별표에 보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 유권해석은 판매시설에서도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중개사무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중개사무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에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게 용도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은 공개사법에는 없어요. 다만 건축법에서 용도 제한을 받는다고,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의해서.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67페이지 16번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16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1번 휴폐업신고,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4번 등록사항, 5번 이전신고사항, 그 다음에 뭐 고용인 고용항의 종료신고사항 등이 되겠고요. 3번에 개업공개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통보 안됩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통보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한테 통보해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데 자격취소는 등록관청이 하는게 아니라 시도이사가 자격을 취소해요. 우리 법조문에 시도이사가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보할 수가 없다고요.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보고하죠. 등록관청한테는 통보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통보가 안 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68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자, 등록기준 중요하죠. 자본금 5천만 이상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어야만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2번 소속공개사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신청하려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게 기출 문제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지? 25회 그 전에 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신청이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신청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개업하려면 남 밑에 취직하면 개업 못하냐 이렇게 질문 올라왔더라고요. 해도 됩니다. 단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소속이 돼 있어야 소속공인중개사잖아요, 남 밑에.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지,
나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면 이중 소속이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소위 이중소속금지입니다. 이중소속금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개업공개사라 한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 12조 2항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 29조 제2항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법제 34조 중개사고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개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면 되고요.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폐업하고 또 1년 안에 개업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할 때도 교육 안 받아도 되겠죠. 1년, 1년짜리 17개 정도 내드렸습니다. 1년, 3년 이런 거 기출문제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17번 기출문제 패턴이니까.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협회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사항 등을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전산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 지부에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 답은 5번이죠. 해산. 아까 있었죠. 법인 해산. 이게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사망, 해산. 그 다음에 폐업신고 등록 취소 처음부터 무등록입니다. 그래서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취소 아직 안 됐으니까 무등록 아니죠. 2번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해야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취소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취소하면 효력이 상실되고요. 3번은 통지받고 중개업을 해서 무등록 아니고 등록 신청만 한 상태에서 하면 무등록이라고 했죠. 이미 통지받았기 때문에 등록은 됐기 때문에 무등록이 아니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이 아니다. 23번 그래서 답 21번에 5번입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등록 기준은 기출문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한 3개 정도 출제됩니다. 200개 지문 중에. 그러면 대체로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가 시험을 26번 시험 봤는데요, 답이 이게 딱 직접적으로 답이 된 적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인데 국토교통부령 X 이렇게 나온 거는 한 번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이게 대통령령이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게 몇 조에 있는 거 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법 21조에 있는지 22조에 있는지 묻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이 있으면 어떻고 국토부령에 있으면 어떻냐고, 내용만 알면 되지. 그런데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물론 등록 기준은 제가 대통령령 13조에 있는 거 알아요. 시행령 13조 워낙 많이 봐가지고. 시행령 13조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 맞습니다. 2번 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 5천만 이상이어야 된다. 예,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모두 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설치할 건물에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자기 건물 아니라도 되죠. 사용대차, 임대차, 소유권 다 됩니다. 소유권이 있어도 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등록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장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결격사유 발생하면 취소해야 되고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21회 때 실효라는 말이 나왔네. 실효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 효력 상실입니다.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험회사에서는 실효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효력 상실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기출문제는 일본식 한자 나왔네요.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니까 효력 상실 안 되고요. 뭘 해야 된다?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해야 되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등록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옳은 것으로 묶인 것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출제됩니다. 기억은 만 19세가 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태어난 시각은 필요 없고요. 초일산입이죠. 연령 형기 계산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초일산입 불산입이 논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만 19세입니다. 옛날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그때는 만 20세인데 지금은 19세죠. 만 19세 지났잖아요. 지금 2096년에 태어났는데 2015년 10월 30일이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 니은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도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옛날로 말을 하면은 지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됐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어쨌든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받아야 된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를 3년을 선고받았으니까 1년 6개월은 앞에 볼 필요 없고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사입니다. 앞에 1년 6개월은 볼 필요 없죠. 유예기간이 3년이니까 3년 지나야 됩니다. 2012년부터 2011년 이거 맞죠? 맞네. 3년 유예기간 지나야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야 되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유예라는 말이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리얼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미엄은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던 계속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거는 결격사유. 비업에 이중등록을 하게 되어서 2011년 5월 15일 등록이 취소됐다.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이죠 16년이라고 해야 16년 지나야 벗어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3년 지나야 된다. 지금 5년이잖아 이거는. 5년이냐 3년이냐를 묻는 거지 초일산입 불산입은 논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렸어.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25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혼인을 한 미성년자
오로지 결격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혼인을 해도 안 된다. 다만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죠. 그러나 중개사법에서는 나이를 먹어야 된다. 혼인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됩니다. 법률 행위는. 니은에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한정치산 취소 선고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한정후견인 취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소견서 있어도 안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디귿 복권됐다면 1년이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 다음에 비업은 벌금 300만원 선고받고 300만 이상 받고 1년이 아니라 3년 지나야 됩니다. 숫자 1년, 3년, 5년, 10일, 7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숫자 1년은. 변호사법으로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4번입니다. 4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만. 계속 결격사유 똑같은 말들이 되겠는데 지금 31번 33번 같은 말인데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공인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익정지기간 중에 안 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까지 안 되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자도 안 됩니다. 근데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거 됩니다. 31번에 5번인데 33번하고 같은 문제라고요. 31번 33번이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서브노트 27페이지 27페이지 보세요. 거기 27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잖아요. 31번 33번 둘 다. 그래서 33번은 3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게 3년 지나야 돼요. 근데 1번은 결격사유 2번은 결격사유 4번 등록기준 미달 5번 법인의 해산 사망입니다. 그래서 답 3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원래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사망이나 해산에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사망을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몇 년 지나야 벗어나냐고요.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야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했죠. 죽으면 끝.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자 파산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야 됩니까? 1번 3년, 2번 영원히 못 벗어난다, 3번 복권돼야 된다. 복권만 되면 벗어난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등록 기준 미달이면 등록 기준이 뭐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 뭐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들이 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면 등록기준 미달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 갖추고 등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건 이런 유형이. 그래서 31번하고 33번이 같은 내용이라고요. 지금 이거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33번에 3번이 답인데요. 문제풀이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첫 주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제가 강의를 1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문제풀이 할 때 첫 주에는 많이 나오다 둘째 주 해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고 또 버티기 힘들거든요. 모르고 이러면 들어봐도 별 뭐 그래서 다 거의 그만두는데 아 그만두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데 인터넷 뜨는다 해서 생각하고 안 나오는데 그게 인터넷 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미아 씨가 이제 공개하지 말라니까 점수 공개 안 할 테니까 열심히 나오시라고요. 본인이 가서 받고 지금 안 채출 안 했네 지금 안 했죠? 안 해도 돼요. 뭐 그 강제로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이나 열심히 들으라고. 제가 그 공개한들 뭐 저한테 뭔 실익이 있겠어요? 점수 잔인하게 점수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다 지겨워. 지금 전부 다 결격사유 똑같은 다 결격사유잖아요. 예? 예. 40번 너무 지금 결격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40번 결격사유 한 문제 나옵니다. 40번 41번 보겠습니다. 결격사유 40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죠. 예, 그래서 개업공개사도 될 수 없고 고용인도 될 수 없습니다. 직원도 될 수 없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다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예,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물론 취소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도 결격사유인데 미성년자는 아예 등록을 못했잖아요. 근데 등록 취소할 수는 없죠. 결격사유 12가지 모두 다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 자체를 못하잖아요. 근데 뭘 등록 취소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은 취소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가 교도소 복역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안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죠. 고용인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4번 때문에 풀었어요. 40번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한 자는 별도의 복권 판결이 없어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이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사기 파산의제가 성립함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 복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5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한 경우에 성년 의제됨으로 벗어난다. 4번을 몰라도 5번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41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41번 1번 개업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받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 해가지고 그거는 이 법은 아니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 경우는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죠.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도 아니고 공개사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받을 수도 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아닌 자 거래정보사업자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2번 3번 다 맞고요. 이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게 행정처분 과태료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전부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정지. 법인의 임원인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5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 지금 이거 나왔잖아. 기출 문제잖아. 이거 요거 세 개는 등록 취소되거나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출 문제 이렇게 출제됐잖아요. 지금 아까 했던 두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계속 문제 반복되고 있다고요.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등 이 세 가지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4번 보겠습니다. 44번 안 푼 거 중에서 풀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쉬는 시간에. 4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종별에 관계없이 모든 개업공인에서는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건 조금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는 문제입니다. 즉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됐지 법인도 이중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 여긴 지금 법인은 이게 사무소 이중사무소 둘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기출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지 법인이라고 이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주된 사무소를 두 개 둘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1번은 법인인 경우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X로 봤습니다. 2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하지요. 여기가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면 대전에 최대한 본사가 서구에 있으면 분사무소를 둔다면 최대한 몇 개까지 둘 수 있어요? 대전에 구가 5개죠. 총 5개. 그럼 4개 구를 둘 수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안 된다고요. 이게 미국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3200개 정도 있다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 전국의 시군구는 약 2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사무소가 외국 법인 들어오면 2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골에야 분사무소 두봐야 되지도 않죠. 대도시에는 몇 개 더 둬야 되는데 한 개씩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대형 법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유명한 법인이. 자, 그래서 44번에 2번 틀렸고 3번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사무소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어 무허가 건물에도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지만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뭐 세종시에 가니까 많이 하고 있던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세종시에 많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국토부에서 할 길이 아니고 그 시간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국에 있는 그 어떻게 가서 다 조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종시니까 그 국토부 그 옆에 있으니까 좀 보면 안 되냐 하니까 볼 시간 없다 이러더라고요. 국토부는 지금 세종시에 내려와 있죠. 지금 세종시가 계속 분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전 집값은 오히려 안 올라가더라고요. 세종시 때문에 지금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집값 안 올라간 데가 대전이더라고요. 지금 다른 데는 난리예요. 지금 다른 광역시는 세종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번 공동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공동사무소라도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공동사무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같이 쓰고 있을 뿐이고 칸막이만 없을 뿐이고 실제는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등록 신청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이전 신고도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5번 주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구비해야 될 서류와
분사무소 설치신 곳이 구별할 서류는 서로 같지 않다. 예, 기출문제는 아닙니다만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게, 특히 다른 게 뭐예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보정설정명령서류 제출해야 되고 등록신청할 때는 제출 안 하죠.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1페이지 47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객관식은.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혼자 해도 됩니다. 2번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개업공개사는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설치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사무소는 특별히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승낙서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 신고 공동사무소 특별히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고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다른 개업공개사가 이전 신고해도 되겠죠? 이전 신고, 만약 이전 신고라고 하면 이거 B가 이렇게 옮기고 나서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죠? 이전 신고라면.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신규 등록하면 뭐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신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여러 명이 여기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은 사무소 만약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했다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는 해야 되겠죠. 3번 공동사무소는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로만 가능하다. 세 가지라고. 이전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등록을 해도 되고 처음부터 애초에 두 명 이상이 등록을 해도 된다. 4번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른 공동사무소 설치 제한은 없다. 예, 끼리끼리 중개인은 중개인끼리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섞어서 해도 됩니다.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대표자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개 지문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A가 갑을 고용했다면 이 갑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A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죠. 다른 개업공개사들은 책임 안 집니다. A 업무 정지되면 나머지 업무해도 됩니다. 한 명 등록 취소되면 나머지 업무해도 됩니다. A는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중개인,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돼도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무소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업무 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업무 정지돼도 공동사무소가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업무 정지당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 고용해가지고 공동사무소 형태로 하면서 전부 다 계속 A가 업무를 하고 있겠죠. 그럼 또 법을 만들면 항상 편법을 법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무 정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진짜 문 닫고 6개월 동안 문 닫고 있어야 돼요? 인생 끝입니다. 6개월 문 닫으면 우리 학원 6개월 문 닫으면 다시는 재기불능이에요. 내년에 오냐고 이제 공신력이 실추돼가지고 저 학원은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온다고요. 중개사무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업무 정지 당하면 A 폐업해버리고 갑 이름으로 등록하면 돼. 그래가지고 폐업해놓고 그 가서 근무하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도 자격증 계약서 쓸 때만 그 다른 등록한 사람 이름으로 쓰면 되겠죠.
그 제가 해봤어요. 한 명 업무정지당했는데 계속하고 앉았더라고. 똑같은 사람이. 그 지금 업무정지당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등록관청이 하니까 그 사람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닌데 사람 내 얼굴 사진 찍어 보내볼까요? 옛날에 하던 사람 똑같은데요 하니까 네 일이나 열심히 하고 신경 쓰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묵인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편법을 하려면 폐업하고 거기다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폐업 안 한 상태에서는 등록이 안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4페이지 51번부터 하겠습니다.